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아, 지난해 여름이었죠. 죽음의 돌직기 사건.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두 남성이 서로 허벅지를 돌로 찍어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이었던 것으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진범이 밝혀져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이렇게 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요. 네, 편히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뭐 치료는 계속 받고 있고요. 좀 나아보려고요. 밖으로. 여태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슬슬 움직여보려고 생각하고 준비해보려고. 저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상처 많이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안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형사님들이 좋은 판결 나오면 그때 가서 시작해도 될 거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랬죠.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왔죠?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수긍이 되세요? 네, 무기징역 나오고요. 네, 그거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사형 나오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좋아요. 네. 항소 절차 관련된 것들을 이제 또저 가해자에서는 아마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항소심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판결 선고 들으시고서의 마음은 위로받는 좀 느낌이 드셨어요? 좀 시원해졌죠, 속이.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가해자. 처음 만났을 때는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고 제 얘기를 들었었고요.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고 이제 좀 지나서 신용정보회사 취직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왔다고. 그쵸. 그때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거든요. 의심할 틈이 없었어요. 그돈 1억 얼마 정도 넘는 그돈 처리하기 위해서 회생절차 신청했다가 뭐 기각 폐지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회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진행이 되면서 돈 빚이 점점점 다 늘어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어머님 재산까지도 이제 가지고 오게끔 했었던 일들이 되면서 6억 몇천, 6억 7천 막 이렇게까지 막 늘어났던 거죠. 두분 사이에서의 문제를 믿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가족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게끔 만들고 그죠. 예. 어머님도 아드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그쵸, 1년을 못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잠을 왜안 자온다, 못 자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을 차리니까 못 자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대요, 너희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잠을 안 재웠잖아요? 이 잠을 안 재우는데 그때 저도 못 자게 했어요. 밤에 1시 되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해요, 저한테. 밤새 전화를 해요. 못 끊게 하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형사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아,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 일이 전 되기 전까지는 뭐 저런 사건이 진짜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지금 그 사건 가운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바람은 이 사건이 좀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요. 이 가스라이팅, 사람을 중간에다 놓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보면서
안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좀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도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도와드리고 싶었던 게 어머니였어요.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 결정을 했는데 그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큰 돈을 빌리고 또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빚을 지다 보면 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믿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의지하기보다는 형사사건 또는 도산사건과 관련된 전문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내용들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승TV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